헌법 제55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55조 한 회계 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계속비. 그다음에 2항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차년도 국회가 아니에요. 차기 국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임시회는 여러 번 생길 수 있는데 회기. 그래서 임시회가 개회되고 폐회되고 다시 개회되고 폐회될 때 요 회기, 그러니까 다음 임시회가 개회됐을 때 그 회기는 차기 국회는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년도 국회는 다음 년도 국회인 거고, 근데 예비비는 총회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하고, 예비비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차년도 국회의 승인이 아니라 다음 회기의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의미예요, 차기 국회. 그래서 예비비는 항목별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 지출은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예비비 지출은 사전이 아니라 차기 국회 승인. 승인은 보통 사후 승인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럼 사전 동의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승인은 사후 승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비는 항목별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면 예비비 지출은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게 틀리고, 또 어디가 틀려요? 총액으로. 그래서 예비비는 항목별로가 아니라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 지출은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게 아니라 사후에 차기 국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문제를 구성해요. 그래서 먼저 계속비의 의의. 계속비는 수년도에 걸친 대규모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하여 일괄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고, 이것을 변경할 경우 외에는 다시 국회의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비를 말하는데, 보통 대규모의 토목공사라든지 수년간 계속되는 공사에 이제 계속비가 이제 사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보통 5년 이내.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국회 의결을 거쳐 연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국가재정법 23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세출 예산의 부족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되는 비용을 말하는데,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 회계 예산 총액의 1%,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산할 수 있다. 그 1%,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되는 거죠. 2020년도 그 예산이 얼마 전에 이제 그 통과가 됐는데, 예산안이 그때 보통 500조를 얘기하죠, 지금. 2020년도. 그럼 500조에 100분의 1이면은 5조죠? 그래서 예측하기 어려운 세출 예산의 부족에 충당하기 위해서 5조 정도는 금액을 예비비로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비비는 총액만,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개정하기 때문에 무슨 목적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는가 집행부의 재량에 맡겨지고 있다. 그러므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아까 뭐랬어요?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게 일반에게 예산 총액 100분의 1 이내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예비비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얻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뒤쪽에서 이렇게 문제를 틀어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예산과 관련돼서는 입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쪽 조문들은 좀 주의해서 보세요. 그쪽에서 다루기 때문인지 몰라도 예산과 관련된 입시조에서 그 자주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예산과 법률의 불일치의 해결. 사전적 방법하고 사후적 방법으로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은 비용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게 하는 거예요. 추계서가 뭐냐면 추정하여 이제 계산하는, 그러니까 예상되는 그거를, 그러니까 비용, 예상 비용에 같이 제출하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사후적 방법은
법률이 있고 예산이 없는 경우. 예산은 있는데 법률이 없는. 이건 간단해. 법률을 제정하면 돼요. 근데 법률이 있는데 예산이 없는 경우에 아까 예측하기 어려운 세출의 부족 뭐 이런 걸 충당하기 위해서 일단 예비비로 하고 그걸로도 안 되면 이제 추가 경정 예산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헌법 56조에 규정되어 있는. 요렇게 같이 한번 보시고. 자, 이렇게 헌법 55조 같이 살펴봤습니다.헌법 제56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아니라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의 의의. 추가 경정 예산은 예산의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다. 이것은 아까 보셨죠? 예비비로 충족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제도인데, 선생님, 정부의 예산을 변경할 필요 때 수정 예산을 편성할 국회, 그럼 수정 예산안하고 뭐가 차이가 나요? 자, 추가 경정 예산하고 수정 예산안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수정 예산은 정부가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후에 아직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이건 이미 성립된 예산. 요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기 위해 제출하는 예산을 수정 예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것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네.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사유가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한정적으로. 그래서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전에 이제 뭐 강원도 그 산불 크게 났을 때뭐 이런데 그 추가 경정 예산을 긴급 편성해야 된다고 막그 국회에 막그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그런 거. 그다음에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남북 관계 변화, 경제 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까 발생할 우려.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이렇게 굉장히 제한적으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국가재정법 89조에 이제 그거를 이렇게 규정해 놓은 거예요. 정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데, 아까 방금 살펴본 그 사안들이 이렇게 쭉 규정돼 있고, 2항.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시험에 난 거예요. 보시면. 정부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을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국가재정법 89조 2항까지 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헌법 제56조 같이 살펴봤습니다.